하세요. 네. 자, 우리 큰 소리로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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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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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열두 제자를 세우는 아멘. 오직 열두 제자입니다. 운동 아멘. 운동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두 제자 세우주가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는 그 기도 속에서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냐고 하니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생명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아멘. This life, this power. 날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늘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멘. 내가 부르는 만큼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요 영이 확 살아나고 깨어난다니까. 아멘. 왜 피곤함이 사라진다니까. 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생명은 예수 능력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아멘. 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직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을 유일한 응답 속으로, 유일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는 시간이 언제시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영이 충만해지면 혼이 있잖아요. 혼이, 혼이 정신을 살린다고. 아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해야지 혼이 영을 지배해버리면 반대로 가버려요. 순수를 바꾸면 안 돼요. 육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육이 혼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그리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를 육과 혼과 영의 순서를 완전히 뭐냐 역전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성령의 불을요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이 성전이 있잖아요. 원래의 성전 창세기 1장 27절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시간. 우리의 모든 세포를 통해 들어가는 시간이 언제시냐? 바로 예배의 시간.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이 말씀도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만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다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아멘. 베드로가 어부인데 돈이 있겠어요? 근데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데 고기 장사 못하는 거야. 그러니 줄 게 하나도 없는 거다고. 그전에는 베드로가 돈 좀 벌어가지고 지나갈 때는 그 생선 팔아가지고 동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성의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전백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필요했는데 그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는데 또 그거를 놓쳐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또 잊어버려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딱 생각하면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또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하니까 오늘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막 지나가는 것처럼 막 말씀이 다다다다다다 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응? 열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답이 올 수 있고 교독문을 읽다가 답이 올 수 있고 찬양하다가 찬양 속에 답이 올 수 있고 그 메시지 사이사이에 선포되는 그 속에 나에게 답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멘.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를 살려야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이냐?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수요일날 예배하는 시간,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시간이 뭐냐?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 나의 행복한 시간, 나의 서밋타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보좌의 능력을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성전 속에, 나의 연약한 모든 것 속에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보좌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의 중심 속에 있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배 전 한 시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한 시간, 예배 끝나고 한 시간, 주일 세 시간만 집중하면 168시간을 주일을 일주일 넉넉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이 뭐냐? 예배의 전, 중, 후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세 시간이 올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또 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세상에 가라야 되니까 나를 육신의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성공해야지. 물질의 복을 받아야지. 승리해야지. 그런 메시지들이 나에게 막 흘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가지고 여러분이 한계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완전히 빛의 두루마리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가야 될 현장, 가정의 현장 속에, 직장의 현장 속에, 나의 만남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현장에다가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도 시간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성이 탁월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내 자신에게, 내 가정의 현장, 내 만남의 현장 속에, 내 직장의 현장 속에, 내 업의 현장과 산업의 현장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해야만이 내가 육신 중심에 빠지지 않고 해방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현장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좌가, 예수의 사랑이 홀로 넘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처럼 그 시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띄워서 방주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타서 누리는 시간, 바로 예배의 시간이 내가 방주에 깊이 잠기는 시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기는 방주의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로 10절의 현장 속으로 가야 합니다. 80억의 영혼이 원하는 성공의 중심 속에 서야 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아멜렉 속으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나의 바벨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는 이 성전이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치고 사단과 싸움에서 치고 현장에서 치면 가슴 그 배는 노아의 배가 아니라
그냥 뒤집어지는 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파고에,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가지고 배가 파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성공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니까 하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아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 시간과 예배 시간과 예배 이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중심 속에 나를 옮겨놓기도 하고 하늘 보좌에 열려있는 것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어요. 하늘 보좌에 나를 위한 은행이 있단 말이야.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영계가 열려가지고 아, 내 뱅크에 100억이 들었구나. 영계. 1000억이 들었구나. 아멘. 그럼 내 이번 주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당겨와야 되겠구나. 당겨와야. 천국 열쇠를 사용해가지고 탁 꽂아가지고 돌리면 탁 떨어진단 말이야. 아멘. 설문 몇 개 내봤죠? 당기면 쫙 떨어진다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의 근세는 그런 거라고. 헤븐 뱅크를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은 그걸 요셉의 창고라고 해요. 우리 장로님을 위한 창고, 우리 목사님을 위한 창고, 우리 전문인 선교사를 위한 창고, 방에 누워있는 사람의 창고. 누구에게 경계를 쳐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빛의 경계를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에게.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남은 자에게, 순례자에게, 정복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뭐냐? 하늘 창고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먼저 오늘의 전도 속으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전도가 됐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장된 거야.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만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의 동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어요. 아니, 네. 제가 강남에 이제 캠프하러 다 갔죠. 갔는데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거기 가득한 거예요, 아마. 70대, 80대. 이 마른 뼈다귀들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 그 강남 골짜기에 다 필요한 것들이 뭐겠어요? 생기. 그렇죠. 생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무지로 다 기도한 거. 아, 2차 캠프. 어저께는 분수 캠프하는 날이었어요. 아, 이제 나를 잡아서 가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가 예비지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그 사역자가 잠깐 나갔는데 제가 그냥 왔습니다. 전화 왔더라고. 아,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아, 바쁜 것 같아서 그다음 내가 퇴근했다고 그랬죠. 저는 기도했죠. 아, 이 에스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선포된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전뱅이 이게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영적 안전뱅이.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적 안전뱅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진 육신의 안전뱅이가 가득한 세상. 근데요, 영적인 안전뱅이와 정신적 안전뱅이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게 보여야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 전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아멘. 안전뱅이가 보여야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안전뱅이가 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 성령 안 충만하니까.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만남이 오직의 만남이요, 유일한 만남이요, 재창조하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있는 위드의 선물을 주는 거라고. 2월 10일이 너 회장님의 생일이자 저의 생일이에요. 아, 그래? 왜 제가 뭐 축하 문자를 보냈죠. 너희 방에. 같은 날. 근데 저희 열방에서 저를 축하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많이도 보냈더라고, 막. 들어갔더니 막. 수십 명이 보내가지고요. 어? 전 세계 열방에서요. 어? 축하한다고.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 아, 이 열방에서 어떻게 내 생일을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열방의 전도자가 맞구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열방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우상의 춤술에 무속에 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귀신 들린 자죠. 네? 이 귀신에 들린 자들이 전부 우리의 뭐냐?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거 여러분 줄 거 없습니다. 16절 앞절에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의 첫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만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놨던 거죠. 바울이 뭐 못했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안전뱅이로 귀신 들려 점술 무속으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이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은 전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인들 많습니다. 등록된 교인들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예배 전, 예배 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자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빛이 없는 남은 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남은 자, 정복자들은 뭡니까?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에 빠져있는 그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하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빌립보 첫성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준비해놨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절대 제자. 아멘.
부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제자면 돼요. 한 전도자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 운동을 먼저 펼친 거예요. 그래, 운지 전도자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어느 곳을 가든지 현장에서 먼저 할 것은 기도 운동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지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는 기도 외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기 이전에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전도 대상자의 흑암을 먼저 꺾는 그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거기 터져가지고 전도자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박살나지 않기 위해서 뭐합니까? 바로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누리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영적 정복자가 되셔야 돼요. 먼저, 예? 영적으로 정복자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단, 우상, 종교, 만몬신, 주변의 역사하는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묶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전도 운동은 기도 운동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루에 여기 쓰이잖아요. 3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한 달만 있잖아요. 아멘. 하루에 3시간씩 영적 전쟁 딱 하고 한 달 지난 다음 있잖아요. 다들 보세요. 지역의 흑암이요. 말랑말랑 헤어져가지고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갈급한 자를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하지도 않는데 추수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전부 공격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강력하게 계속해서 현장을 부딪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전도자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정복자들입니다. 영계부터 바꿔놔야 돼요. 공중의 근세 잡은 자부터 먼저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완전히 바꿔놔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 네. 교회 안에 참 전도자, 참 전도자 한 팀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아멘. 루디아와 바울이 팀이 된 거예요. 전도자 바울과 그 현장에서 차전 준비된 제자 루디아.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표 속에 준비되어 있던 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정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전부 돌아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다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그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 승리자로 세워지면 주님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는 일을 보면 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복음운동, 되어지는 기도운동,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 예배의 선포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리에 성령 역사해 주기를 시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유감의 근세를 무리드릴 수 있는 어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엘리야의 인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현장의 주의자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대의 은혜를 붙잡고 인자에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층 끌어도 돼요.